심심하니까 이어폰을 챙겨야겠지. 종이 소리도 참 좋아. 오늘 엄청 더웠어. 그래서 언니 오늘 상태가 엄청 안 좋은데 자기 전이니까 이해 좀 해줘.
마시고 싶었어. 근데 지금 모두 축제가 쉬는 시간인 거야. 그래서 저기 안에 뭐 파는 곳에 가서 이제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공짜 음료수 시음 표를 받는 거야, 애들이.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애들이 영화표를 받아가는 거야. 그래서 친구랑 나랑 사진을 찍고 우리도 영화표 주세요 그랬거든. 그랬더니 갑자기 퀴즈를 내신다는 거야. 근데 나는 술을 안 먹거든 아예. 그래서 퀴즈를 내신다길래 어떤 술에 관한 퀴즈일까봐 좀 꺼려가지고 그러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제일 시원하고 맛있는 술이 뭐니? 근데 그 광고가 하이트 광고잖아. 그래서 엄청 크게 하이트요 이랬거든. 그랬더니 언니가 언니 도대체 그 괴성은 어디서 나왔냐고 놀라하시면서 영화표를 주셨어. 그래서 보령의 버스 축제에 가서 영화표 두 장이랑 음료수랑 받고 비치볼이랑 비치발리볼 받고 완전 좋았어. 연예인도 보고. 그래서 이제 집에 오기 전에 우선 바다에서 조금 속에서도 사진이 찍히는 거.
속에서